너무 프리즈 딸가호 어데이하이 엠씨앤디 아역을 넣고 사는 박혁 어, 남의 살짝 역할을 한번 맛보기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되죠? 눈빛 오늘 빠질 거는 앞니. 아, 자기 요즘에 다시 나온다고. 네, 원래 제가 숨기려고 그러고 했는데, 최근에 좀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해본 요리 중에 파스타가 있잖아요. 파스타에 스테이크를 해드릴게요. 미니냉장고 있어요. 네. 그 뺏어먹는 재미가 쏠쏠한 거죠. 케장국 콜라 도둑이 있어요. 와가지고 콜라로 안 돼. 열고 가져가. 피부가 가장 좋은 사람은 사실 좀 당황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캐스제이. 캐스제이 형이 이게 정말 불공정한 게 타고나서 그냥. 네, 이제 유전. 관리가 안 하고 메이크업 제대로 안 해줬는데 그냥 안 나요. 네, 뭐 여드름나는 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네. 이제 뭐 6년 다시 있으면서 여드름이 이렇게 빨갛게 제대로 나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지. 농담이고요. 앞으로 관리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진짜 천세 빛이 나지 않을까. 네, 피코는 본 적이 없어요. 피코는 한번 몰라요. 아, 그 얼굴을 그 묻어있는 느낌으로. 아, 반짝반짝한 느낌이 싫구나. 네, 얼굴이 가끔 이렇게 뭐랄까요? 뽀근하는 느낌. 네, 알죠. 하도 안 받았던 그 직원분이 바로 화가 붙었는데. 네, 네.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꼭 직접 두 눈으로 저희 MCND의 무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찾아와서 좋겠습니다. 아,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덧 이제 티오핑이나 한 1년이 지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팬분이 주신 편지에 있다가 아, 벌써 티오핑을 한 지가 우리가 1년을 지났구나. 이제다 1년을 지났어요. 당연히 저는 제일 고마운 건 MCND 멤버 같으셔. 다섯 명이서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분한테 헤쳐나가고 앞으로 같이 갈 길이 아주 많이 남았지만 그렇죠. 아직 멀었죠. 네. 지금도 나중에도 좀 이대로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MCND 멤버분들의 가족분들도 정말 항상 열심히 서포트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제분들 덕분이니까 항상 제분들한테 늘 감사하고 더 좋은데 저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고 싶어서 요즘 더욱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MCND의 개인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우리 기영석이 막내부터 하는 거 어때요? 네, 저는요 저음으로 밴드를 밝혀줬어요. 한번 녹화 주제를 붙어볼까요? 네, 네. 보컬 한번 붙여주세요. 나 캐스팅이랑 응급 많이 내려가고 내보는 안 되고요. 내보 밑에 흘러주세요. 저는 보컬을 보여주세요. 되신 분 미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내가 엄청 와가지고 흘러있거든요. 보여주세요. 굉장히 처음이네요. 네, 옆에서 동물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소리가 딱죠. 개인기. 네, 개인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기 보시죠. 원래? 방탄을 찍었잖아요. 네. 개인기 나와요. 네. 저 정말 눈물 소리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MC 노래 한번 봐주세요. 네. 맞아요. 빅코는요? 저는 또
이제 소리, 동물 소리 이제 장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어, 이거 해주시죠. 거의 보신 적 없는 얼굴 연습. 이번에는 제가 틀리지 않아요. 저 할 수 있어요, 그걸. 같은 바다 속에 사는 물개 어부니까. 어, 물개. 네. 우리 저번에 들어봤어요. 크레이지 아티스트 나온 거잖아요. 민군 또 그 윈치 아닌가요? 윈치 아닌가요? 앞으로 제 개인기로 사용합니다. 아, 네. 저희 독점 인터뷰를 보고 싶다면 K-POP를 주목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MC 엔지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